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 귓속말이 들려왔어요. 오빠, 나 똥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안에 역한 가스가 살포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그녀가 다시 제게 귓속말로 저 아니에요. 이 똥마렵다고 하는 여성분은 역시 똥꼬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스 분출을 잘 안 하거든요. 이 정도면. 컬투쇼에 16년 동안 참 많은 코너들이 이제 지나갔고 국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만, 아, 이 똥자가 들어가는 코너는 처음이에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네, 하면서 함께할 코너 제목이 똥꼬무입니다. 네. 처음에 섭외를 받고 어떠셨어요? 전 진짜 고민했어요. 네, 제 커리어에 이거. 흠집 나는 게 아닌가. 아, 형님 죄송해요. 내가, 아니, 내가 엑스 꼬무도 아니고 이걸 아예 대놓고. 그럼 나중에 전화로 내가 이런 말을 듣다니. 필모그래피에 안 쓸 거죠 이거는. 네, 어디 똥꼬무. 아, 모르죠. 아직 이제 이게 첫 네.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인기가 있을 수 있으면 쓰셔야 됩니다. 똥꼬무 했다고요. 그 네이버에 권윤영 프로필 치면 똥꼬무 치면. 그리고 필모, 네, 똥꼬무 최근 네,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권윤영님 안 계시면 만들 수 없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호칭을 사연 수사관님으로 정식으로 좀 이렇게. 코너가 잘 되고 이제 막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또 애칭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권일룡님을 일단은 사연 수사관님으로 칭하면서 네. 그럼 오늘 처음 수사해볼 레전드 사연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똥꼬무 사연 갑니다. 익명입니다.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 귓속말이 들려왔어요. 똥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저는 일행이 분명히 없지.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기 때문에 놀라서 모르는 사람이 놀랐죠. 똥말이온 듯한 그녀는 흠칫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러더니 흔들리는 눈동자로 자신은 진짜 남친을 찾더니 바로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만원짜리 엘리베이터에서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남친이랑 비슷한 차림에 저 헷갈렸나 봐요. 제 귀에 대고 오빠 걔 똥말이야. 전속으로 너무 웃겨갖고 친구들 만나면 말해주겠다는 생각에 자꾸만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안에 역한 가스가 살포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그녀가 다시 제게 귓속말로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속은 그녀에게 한마디 해줬죠. 아야 알아요. 저예요. 여자분이 안도하며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남친의 뒤로 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연은 끝이 아니라 그녀와는 한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그 건물 화장실 앞에서였습니다. 아, 여기 보내신 분 있나 본데? 네, 눈이 마주치고 서로 괜히 한번 웃었네요. 진짜 이건 놀라운 사연이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뭔가 혼란스러웠으면 남친이랑 헷갈려. 근데 진짜로 참기 힘들었었던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정말 아주 그래도 기댈 수 있게 편안하게 그러니 위로받을 주고 본인의 지금 가스가 꽉 차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배기가스가 그죠? 이게 약간 급하고 하면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 많을 때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일행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막 그러면 그거 궁금해. 아시겠지만 오줌이나 급할 때 잘 왔는데 그 엘리베이터 딱 그 앞에서가 되게 그 제일 그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괜찮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가 제일 힘들고 고비더라고요. 괜히. 그거는 우리 권일형님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쪽에서 전문가는 아니지. 아 그런가? 아 그래도 뭔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뭐 괜히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가 그 위기가 따오거든요. 이제 뭐 곧 도착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렇지 놓게 되지 이제 네, 마음을. 마음 놓게 되지. 아 실제로 얼마 전에 예, 사연이 왔었는데요. 예. 그 안에서 보신 그 일을 다 왔다는 생각에 바지에 예, 이렇게 그 고층이야 고층 근데 중요한 건 아. 고층이었고 40몇층 사시는 분이에요. 아유 참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혼미한 상태에 일단 우선 이 사연에서 진짜 역한 가스 냄새를 풍긴 사람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질문이네. 이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라고 이제 본인이 민망할까봐 본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지막에 내릴 때? 어? 그건 건지 아니면 진짜 남자분인 건지. 저는 이 범인은 제3의 인물이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아,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이 당사자들은 네. 사실 이 용의점이 별로 없어요. 이 똥마렵다고 하는 여성분은 역시 똥꼬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스 분출을 잘 안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 그렇죠. 자기는 무조건 용의자 1번일 거니까 참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득 차서 이제 막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걸 잘 분출하지 맞아요. 않아요. 혹시 나올까봐. 네. 왜냐면 아, 큰 나올 일, 아.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아 그래 맞네.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쌀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니까. 아주 위험도가 높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그 문 앞에까지 왔을 때 그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인사를 하려고 나올 완전 네. 급한 급동일 때는 완전히 가스가 차 있지 않잖아요. 거의. 그렇지 이제는. 응가가 먼저 나오지. 그렇지. 그런 상황이 때문에 용의 선상이 없다. 그렇죠. 용의점이 좀 떨어지는. 용의점이 떨어진다. 근데 전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굳이 저 아니에요라고 말한 거는 일부러 연막타창 같은 거 아닐까요? 뭔가 이 말을 했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이 근데 이 사연자나 이 여성은 왜 웃어요? 지금 이 코너가 아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심각합니다. 우리 다 한 번씩 겪어봤던 일 아닙니까? 네. 엘리베이터에서 네. 왜 범인이 아니냐? 일단 사연자를 분석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황당하죠. 그런데 실제 이런 그 다중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야, 첫 번째는 두 유형. 모두가 두리번 하는데 가만히 있다. 이 사람 범인이에요. 아 모두가 두리번 네. 하는데 본인만 가만히 있다. 네. 자기가 범인인 걸 되는데? 범인은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아 가만히 있는 사람. 근데 가만히 모두 있는데 혼자 두리번거린다. 이건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주변 정황을 잘 보고 용의자를 판단을 해야 된다. 아 근데 모두가 두리번거리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금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두리번거리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용의자로 볼 수 있다. 그럼 쟤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귀에다 대고 오빠 나 똥 마려. 오빠 나 똥 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이제 남자친구인 줄 알고 한 거잖아요. 네. 이건 심리가 없어요. 그냥 똥 마려운 거예요. 그냥 무슨 심리가 있어요. 그냥 진짜 마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아 진짜 마려운 거구나. 그래서 말을 한 거구나. 아니면 감정 표현인 거네 그냥. 이게 범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진짜 남자친구가 방구를 끼고 싶은데 똥 마려하면서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남자를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진짜 우리 프로다운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범죄자들로 이제 예를 들면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실을 약간 떠벌리고 싶은 게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숨기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 연쇄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조금 자랑해요. 그래 맞아 그 악의 범인이 이제 좀 떠벌리고 남의 범죄를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범죄는 어떻게든 숨기는 것이 기본 심리죠. 특히나 이제 흉악 범죄들 뭐 이런 범죄들도 뭐 너무 좀 우리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지만 이 똥 범죄는 자랑할 거는 아니죠. 똥 범죄 이걸로 잡혀가는 야 저거 내가 싼 거야. 그렇지 숨기고 싶지. 예, 똥 범죄로 잡혀간 사람도 있겠죠. 있죠. 뭐 경범죄 처벌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뭐 우리 희르는 애견처럼 주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치워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 사람끼리 그러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일 굉장히 궁금한 것은 이분이 왜 저예요라는 말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보통 이런 심이 좋은 사람인가? 이건 명백한 허위자백이잖아요. 허위자백이죠. 허위자백.
그 제가 볼 때는 은폐죠, 아니 미증 이분이 진짜로 방귀를 꼈을 수도 있다는 심리학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럼 제3의 인물이다 왜 허위자백을 이렇게 하느냐 네. 그 여성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범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아니고 누군가 있다 한 사람이다 실체는 밝혀질 것이다 밝혀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먼저 그 칸에서 내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까 끼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갑자기 그 있을 때 갑자기 가스가 푹 분출됐대잖아요. 제일 끼고, 먼저 내린 사람이. 난 끼고 내린 사람일 수 있어. 그러니까 끼고 그치요. 제일 먼저 내린 사람. 근데 이제 사연자가 처음에 이걸 잘 판단하셨어야 돼요. 이 가스가 뒤에서부터 왔는지, 아 앞쪽에서부터 왔는지. 아 이런 거 좀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뭐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사람이 많았다는데 중간에 사람이 또 탔을 수도 있는데. 바람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오면서 안으로 쫙 들어올 그렇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면 또 그 가스는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 사실 이 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집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람 때문에. 집사람 때문에. 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뭐 어디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네, 몇 번 들었어요. 예. 바뀌질 않아요. 원래 신혼 때에도 그랬어요, 아니면 이제 결혼하시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렇죠. 아, 좀 시간 지나면서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는 뭐 무한한 그냥. 무한하게. 아, 공기. 가스.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는 또 냄새 안 난대. 다들 우리 엄마도 그래요. 야, 본인만큼 본인 냄새 안 난다 그러더라고. 지금 저기도 지금 솔짓하고 계신데 두 분이 방구 트신 모양이에요 두 분이. 서로 텄네. 예. 서로 지적하고 있어. 저는 저만 트고 우리 와이프는 아직 제가 18년째인데 예, 아직. 아이프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냄새는 맡은 적이 있어요. 아, 심증은 있고. 아니 이제 빨리 나갔다가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빨리 나갔다가 이제 갔다 올게. 그리고 뭘 두고 다시 들어왔는데 냄새가 있는 거예요. 어. 야, 뭐야 냄새 뭐야? 왜 들어왔어? 너 나간 줄 알고 한번 했던 모양이. 시원하게.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분은 첫 번째 오빠 나 똥말이야 했던 그 여자분 용의점이 별로 없다. 용의점이 없고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스 분출을 안 하게 되죠. 한번 터면 가스 분출하다 큰일이 나기 때문에 범인의 두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을 경우 아니면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두리번거린다. 아, 용의자의 범위 넓다. 네. 그리고 사연자 아 저예요 괜찮아요 하신 분은 허위자백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 허위자백도 죄가 되죠. 그렇죠. 허위자백도 이제 고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뭐 이 정도 허위자백이면 상당히 배려가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 정도로. 근데 이분 사연 보내신 분들 직접 물어보면 될 때 이분은 알 거 아니야 본인이 그죠? 아, 그 연락처를 제가 지금 받은 적이 없어갖고 일단 빨리 광고를 가야 된답니다. 예. 있어가지고. 아, 좀 너무 재밌다 진짜. 어떡하냐? 아, 진짜 이 코너 진짜. 똥방구를 진지하게 하니까 더 재밌네요. 아, 형님 바쁘시더라도 이 코너는 꼭 계속 해주세요. 첫 번째 함께했던 대망의 저희의 야심찬 프로젝트 똥꼬무. 똥방구의 꼬리를 무는. 프로파일링 코너.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형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망설이셨다는데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좀 걱정이 됐어요. 해오신 업적이 누가 되지 않을까, 커리어에 흠이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그 범죄자들 이외에 이런 분석을 내가 하면서 네.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네, 이렇게 열심히 했나 그 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한번 스트레스 풀고 가시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한번 사모님도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한번 현행범으로. 자 오늘 나오시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나오실 수 있으시죠? 네, 아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네, 아유 다음 주에 꼭 너무 즐겁나. 아 진짜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똥 많이 싸시고요. 네. 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지 이 코너가 오래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태지가 부릅니다. 젠가. 에러, 에러, 에러.